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브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브에서부터 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므로 러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당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진데네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숲프레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1 2장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또죄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제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설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애국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정말 마음의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 믿음의 조상이라 어, 여기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 불렀는데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로 인해서 참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 그로 인해서 재산은 많아져서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의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 이런 아브라함이 겪고 겪게 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재에 무너지는 나의 속절없는 연약한 모습을 볼때 그러하고 또 사람의 방법을 택할 때 실패를 경험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스스로를 보고 하나님의 평안보다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볼때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차단은 그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어디로 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네개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그가 처음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찾은 곳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동굴 속도 아니고 사람에 찾아가서 위로를 얻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참 깊은 수렁 속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제로 말미암마제 안에 심각한 부패함을 제가 알게 되고 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채로 1년여, 시, 1년여 시간을 모든 예배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학교도 내려놓고 친구도 내려놓고 교회도 떠난 채로 집 안에서 11개월을 지난 채가 있었습니다. 집 밖을 한 발자국 나가지 않고 말 그대로 산송장과 같은 시간에 보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죽지 못해,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11개월 동안 주님 곁을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어 그런 교회를 갈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셨습니다 11개월 만에 예배를 처음 드리러 간날 저에게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예배도 받아주실까? 내 삶이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냥 이대로 다시 숨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의구, 의구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맨 끝자리 구석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찬양을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제 얼어 있는 심장을 그대로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그 예배 시간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는 마음과 동시에 또한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이렇게 당연한 길이 있는데, 내가 왜 이토록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었을까? 왜 이토록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을까? 안 된다,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에 제가 속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해서 울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마음일 때도, 제 안에 어떤 영적인 상태일 때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의 어떠한 모습까지도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날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 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든 가정에 있든 어디 있든 때로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계시고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신 것 영의 눈이 열려서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건져 끌어올려 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달려 나가는 그 순간, 어떤 상황일 때도, 어떤 마음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끈어놔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하나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주와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풍성히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롯과 함께 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와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고 로색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로색에게 그것을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히비장 통해서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사건 통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에 통해서 사람의 선택이 좋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기쁜 곳이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가장 눈에 보이기 눈에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노세의 눈에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 땅 가서서 풍성한 그 땅을 보니까 아 바로 요단 땅이 바로 그와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택하고 그가 그 쾌적함과 매력에 따라서 그가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새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롯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15장에 나오는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 신세가 되고 또 소돔 땅이 망할 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롯은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을까요? 아마 그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이 보기에는 좋으나,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땅이나, 경제적으로는 풍부하고, 또무도 풍부하고, 목축이 거주하기도 참 좋은 땅인 것은 아나, 그 땅이 얼마나 제로 얼룩진 곳인지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그곳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갔더라도, 그곳에 살면서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얼마나 죄로 얼룩진 곳이었는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나 영적으로는 하루도 살수 없는 곳임을 그는 살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떠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분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 하면 큰돈 벌고, 이곳으로 가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가에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소식, 그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여전히 록과 같은 시선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전히 록과 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한 번은 개인적으로 사역지의 문제로 기도할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제가 어떤 것이 어느 길이 맞는지 분별이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목사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나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 맞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 가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 내가 계산해 보기에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가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음을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고통스러운 길 같고, 어리석은 길 같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한 번의 훈련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노또 이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떠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또 하란에서 가난 땅으로 가난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난으로 이동에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힘이 있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채로 가득한 곳임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였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 아니라, 사람을 따라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니면서, 실패도 있었고, 또 때로는 넘어진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눈이 열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로스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 살아가니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복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눈이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눈에 기기울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서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로스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 요단 지역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로스이 떠나가는 그그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허전함도 생기고 마음에 허전함 또 서운함도 생기고 또 앞으로 이런 척박한 땅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도 아브라함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하 헤브론 땅은 로시 선택한 땅보다도 척방가 땅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니면 살수 없는 땅이 그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시는 아브라함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요단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누리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놀랍게 교제하고 그분과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조카 도로을 떠나보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허전하고 서운, 서운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보이는 그땅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티끌가 같이 땅에 티끌가 같이 많게 하여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모레 상수리 숲으로 거처를 옮겨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고 마모레라는 뜻은 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활발히 교제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렸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더 좋은 땅 더 좋은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에게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두번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과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내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이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우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는 바로 주님 앞인 것이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내가 사는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를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자리가 주님 앞인 것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주님 동행함으로 마이미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함으로 마이미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사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처참하게 무너질 때또 우리를 끌어 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주저하라니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마이미아마,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일어나 힘을 줬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한 힘을 줬어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소서인도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1 4절 15절.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의 순간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쁜 기도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여주시옵시고, 그길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눈이 열려 주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